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. 놀라지 마세요.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첫 성관계 시작 나이. 그거 13.6세라고요? 청소년기 이후는 성적 판타지가 있어요. 고등학생이요? 그럼요. 난 없었는데. 진짜세요? 매일 야동을 보고 자위행위를 해서 너무 걱정해. 주변 친구들 중에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꽤 있다 보니 오히려 못한 걸 인기 없고 모자라서 그렇다 여기는 부분도 있어요. 성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자라던 때랑 너무 달라서 어찌 조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자녀가 스킨십을 원한다고 해도 하면 안 된다가 79.1%. 80%. 이 아동 청소년은 내가 원하면 스킨십을 할 수 있다. 61.1%. 연우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. 하영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. 짜증나. 몸을 내 찍어서 보내는 거 내지는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는 거. 치마만 입어. 지나친 통제. 내지는 가스라이팅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성과 관련된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아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성에 대한 대화를 어린 나이부터 부모와 편안하게 나눌수록 첫 성 경험을 하는 나이가 굉장히 늦춰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왔던 굉장히 오랜 동안의 우리의 생각의 틀을 이제 정말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.